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은 7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제 다우지수가 금요일장에 거의 뭐 400포인트 올랐죠. 나스닥도 2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오늘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는 네,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네, 시가에 약간 높이 시작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네,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아직은 5일선 위에 있고 추세는 네,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야 좋은데 오늘 뭐 돌파를 못했습니다. 차후 며칠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제가 2500포인트 돌파는 그리 쉽지는 않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결국 오늘은 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주식도 좀 보면은 네, 미국 주식도 거의 전고점을 돌파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4,300포인트 돌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33,500포인트를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33,5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34,500포인트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박스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로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음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자이글은 결국은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대단하네요. 31,250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추천가 대비 이제 거의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게 20배 갔는데 또 10배짜리가 또 하나가 탄생을 하네요. 10배짜리 올라간 게 상당히 많은데 한 종목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4년은 들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있어야 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도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결국에는 또 대박을 주네요. 네, 전에 4,600원에 네, 추천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여기서 추천했죠. 4,500원 정도 추천했는데 3,500원까지 1,000원이 빠졌다가 네, 16,00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또 3,000원대 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한 번 또 수익이 크게 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매수가 가능했는데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추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상당히 큰 수익을 주면서 저가 대비 거의 뭐 내일이면 뭐 거의 또 따블이 동네 다 돼가네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EV 첨단 소재입니다. 첨단 소재 다른 종목과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호재가 뜨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했는데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은 거의 뭐 오르는 종목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아주 뭐 1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이 종목만큼은 유상증자 끝나고 네, 상승을 보였어요. 유상증자 받은 사람은 대박이네요. 벌써 더블 100% 수익이 났습니다. 천사병원 때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유상증자도 성공을 못하고 일부 실패를 했는데 결국에는 네,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뭐 특이한 경우예요. 호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수급이 받쳐주면서 네, 올라간 거죠. 이런 거 말고 대부분 유상증자를 하면은 거의 다 네, 엄청나게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어전기도 그렇고 세원ENC도 엄청나게 빠졌죠. 네, 이어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상증자를 이 앞에서 했었죠. 앞에서 네, 앞에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전부 다 거의 1,000원 정도에 매수해가지고 1,600원까지 갔을 때 전부 매도 하락했고 또 1,000원까지 빠져가지고 상한가 호재 떠서 1,400원 갔을 때 매도 하락했는데 유상증자가 끝나면은 네,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900원에 줬는데 900원 아래로 네, 상당히 많이 빠질 거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400원대까지 빠지고 결국엔 네, 좀 올라와서 이제 580원인데 이 종목은
대표하고 네 큰손이 전부 다 매도를 치면서 생각 외로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네 결국은 발생했던 거죠. 악재가 발생 안 했으면 700원 정도까지 빠졌어야 맞는데 생각 외로 많이 빠진 거네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원이 씨 같은 경우도 900원 할 때 이상 있었죠. 1300원까지 갔을 때 전부 매도하라고 했는데 그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대주주와 지분과 거의 큰손 물량이 전부 다 매도가 되면서 생각외로 많이 빠졌어요. 상장 폐지 가능성도 약간은 있었는데 결국에는 네 면하면서 오늘 거의 20%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네 거의 200원을 깼다가 거의 한 300원 가까이 네 오늘 마감을 했네요. 저가 대비는 50% 은의 상승을 보였지만 유상증자 가격 대비는 엄청난 하락을 보인 거죠.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제가 언급했던 대로 움직이는데 EV 첨단 소재만큼은 예상외로 큰 수익을 네, 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100%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수급이 받쳐지면 올라가는 거고 또 호재 같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확률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혹시나 하고 기다리면 또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하는 게 내 원칙입니다. 네, 종목 순환매가 좀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도 저가 대비 많이 올라왔네요. 모베이스 안심 종목이라고 모베이스 추천을 몇 번 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동호팜도 오늘 결국은 큰 상승을 보이면서 3,000원에 마감을 했네요. 2,700원대에서 계속 네 별 거래도 없이 움직이지 않다가 3,000원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네 이 종목은 거의 뭐 2,700원대에서 자고 있었죠. 여기 잠깐 들어졌다가 다시 눌림 없었다가 네 올라갔는데 제가 이 종목은 3,000원, 3,100원, 200원대 추천을 해가지고 거의 5,000원까지 올라가서 수익을 하면 크게 졌던 종목인데 다시 또 3,000원 초반에 네, 3,000원대에 매수를 하라 했는데 좀 빠졌어요. 그 뒤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은 네, 분할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도는 결국엔 3,000원 넘어갔죠. 네, 2,400원 할 때는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종목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3,000원까지 왔네요. 뭐 2,400원 할 때 만주만 잡고 있었으면 600만 원 버는 거예요. 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또 4,000원까지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손실 안 보고 기다리면 뭐 돈 버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장기 투자하면 적정 주가는 상당히 높아요. 네, 7,000원, 8,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3,000원에 마감했죠. 네, 최근 저가는 2,500원. 제가 추천해서 할 때는 네, 2,300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못 기다리고 매도하신 분들 계신데 결국에는 뭐 수익 보고 매도했으니까 뭐 큰 관계는 없지만 좀 크게 먹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BG포트 장이 좋으니까 이제 올라가주네요. 네, 결국에는 또 4,520원에 마감을 했네요. 종구점을 돌파를 해야지 좋은데 아직은 네 4,700원까지 가려면은 한두 단계 더 네, 상승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날 멤버십 방송 회원 전용 방송을 했는데 업로드를 새벽 5시에 예약을 해놨는데 보통 예약을 하니까 이게 회원 전용 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으로 네 업로드가 됐어요. 분명히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다시 회원 전용 방송으로 네, 해놨는데 그 전에 뭐 그냥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종목, 네, 그 종목 오늘 많이 올라갔죠. 결국에는 뭐 상한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합에 주문 넣었어도 네, 충분히 잡혔습니다. 상한가 치면은 그 다음 날 매도를 하면 되고 아니면은 상한가 풀린다면은 그 상한가의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 날 매도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뭐 긴급 방송으로
멤버십에 긴급 방송을 할 정도로 네, 좋은 종목이니까 좋다는 거는 손절하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50% 정도 수익을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100% 수익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뭐 100% 준다고 한 게 뭐 20배까지 갔으니까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100%는 먹은 뭐 충분히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봤는데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진짜 좋은 종목만 종목을 많이 안 준다고 했죠. 진짜 장이 좋아지면은 뭐 주는 종목마다 거의 다 수익이 나요. 수익 안 나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진짜 지수가 많이 폭락하고 하락장에서 좀 빠진 게 좀 있지만은 거의 다 100% 큰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만 좋아진다 하면은 네, 멤버십 회원들은 수익을 많이 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잘하고 아무리 종목을 잘 봐도 장이 안 좋을 때 사자마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하고 충분히 빠졌을 때 추가매수 하고 그리고 단기를 볼 것인가 장기를 볼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은 나중에 진짜 금융위기가 오든 안 오든 지수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는 네, 주식에서 네, 수익을 많이 내고 투자의 보람을 느낄 겁니다. 네, 조급증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주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조급증이 많으신 분들은 급하면은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장이 안 좋고 안 되면 쭈루룩 빠져나가고 또 조금 좋으면 또 쭈루룩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데 가도 뭐 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다 했어도 종목을 저만큼 보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네요. 네. 네, 그리고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진짜 큰 하락장에 만약에 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헤지로 여러분들이 네,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계좌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난다 해가지고 또 막 질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특히 ELW 같은 경우는 진짜 비중 조절 철저하게 해야 되지 몇 번 뭐 10번 12번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무조건 성공이다 해서 내질러버리면 그동안 버는 거 네, 다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프라인 교육 받으신 분은 이번에 강조한 긴급 추천주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알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분들은 종목 비중을 조금 더 네, 늘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고 대응하는 거하고 뭐 리딩을 받던 뭐를 하든지 간에 본인이 모르고 대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프라인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주식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멤버십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은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뭐 거의 뭐 무료죠. 뭐 그 정도면 저렴한 금액으로 미안하다고 제일 높은 거 네, 가입하시는 분도 있어요. 12만원짜리 18,000원짜리 가입해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강조하는 종목 특히 앞으로는 뭐 종목 많이 안 줄 거니까 좋은 종목으로 네,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좀 하고 싶으신 분은 네, 리딩도 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수하고 그런 거 말했는데 이수하고 오늘 뭐 결국에는 5만 200원에 네, 마감했네요. 55,000원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은 14,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라 추천가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길게 들고 있어야 큰 수익은 볼 수 있어요. 네, 밑에서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지칠 때까지 횡보를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눌림목 줬다 2차적으로 큰 수익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네, 들고 있어야 되고 길게 들고 있기 지루하다면은 일부는 좀 치고 받고 올라가면 30%는 치고 받고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추천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추천가 대비 네, 그 종목도 그 정도 올라갔으면 또 내가 좀 부담이 간다. 만주 있다 그러면 천주 팔아서 천주만 샀어도 50만 원 수익이니까 50만 원 챙겨보고 또 나머지 들고 있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죠. 빠지면 또 잡으면 되고 1-2천주 팔면은 네,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면 심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계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네, 그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화요일 날, 네, 장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